분께서 이렇게 표현카드 이벤트까지 해주셨는데 그만큼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 영화 다 즐겁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만든 이석훈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희 역의 박보영입니다. 네, 저희 영화 이렇게 일찍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너의 그런 식에서 황우현 역할을 김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저와 주인공분들 얘기를 나누고 관객분들의 질문도 직접 받아볼 텐데요. 좋은 질문 해주신 관객분들은 저희가 무대로 모셔서 배우분들이 직접 특급 팬서비스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대화 나누는 동안에 좋은 질문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님, 영화를 보면 참 우연과 승희가 오랫동안 함께 하잖아요. 엇갈리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는데 참 오랫동안 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2인 2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한 배우를 계속 그 시간을 살아나게 한 이유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원식은 승희랑 우연이가 함께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긴 시간 동안 보여주는 거라서 이 커플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름 사이 주름이 지어가는 것처럼 네. 이 둘을 보면서 저 친구들 고등학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도 함께 투영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담을 넘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그 춘천의 산토리니 카페 그 담을 넘어갈 때 분명히 고등학교의 그 장면을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2인 1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들이 있었는데 성인과 아역으로 나누는 부분을 잡기가 아주 좀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는 것까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나눈다면 민경이랑 등장하는 성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그 근남이나 공제나 수표까지도 아역을 써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손해보기 싫은 부분이라서 그냥 한 인물로 갔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셨지만 연기하는 배우분들은 또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단순히 교복을 입는다는 걸 떠나서 그 10대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그 설레임이라는 것이 연기로 표현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10대 연기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10대 연기를 하면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학을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해서 그 영화에서 했던 것들이 다 처음 느껴보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그게 익숙한 감정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설레임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좀 받아서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오빠나 저나 교복을 다시 입는 것에 대해서 서로 그래도 되는지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께서 10대 부분을 많이 조명으로 샤방샤방하게 기술로도 좀 많이 도움을 주신 것도 좀 도움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김영락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보영 씨랑 마찬가지로 남중남고를 나와서 이 영화 안에서 이제 고등학생 부분을 찍을 때 이제 공학이라면 진짜 이렇게 연애도 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않아요, 다. 네? 공학이라고 다 연애할 수 있는 거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점심도 좀 같이 먹을 수 있고 네.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영 씨랑 저랑 느끼는 게 이제 또 공학을 처음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저희가 재밌어함에 어떤 신선함에 그렇게 연기를 좀 해나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0대 때 부분을 했을 때 그렇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교복을 입고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교복을 입고 다녔지 뭐 고등학교 때는 어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긴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풋풋한 건 어렵더라고요. 풋풋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풋풋했죠?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이 사실 캐릭터에서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특히 우연 같은 경우에는 승희만 보면 너무 좋아서 꼬리 흔드는 어쩔 줄 모르는 좀 대형견 같은 이미지가 학창 시절에는 있었다면 이제 좀 나이를 점점 들면서 현실에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변화를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10대 때의 어떤 승희에게 빠지게 되면서 이제 첫사랑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연이가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워야지 그런 순수함이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 그대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이 우연이의 어떤 연대기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선생님까지에 대해서 조금 성숙해지는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를 많이 하고 보영 씨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감독님 전에 하셨던 걸 보니까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사랑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영화를 찍으셨다고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그렇게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혹시 영화에 좀 반영된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 고용 씨는 그 영광 씨에 비해서 좀 일찍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그전 버전들을 좀 미리 같이 보시고 의논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엔딩 말고 그전에는 좀 예식장에서 좀 더 큰 소동이 벌어진 시기였어요. 아무래도 상업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우연이가 낚시터에서 점프를 했는데 친구들은 자고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깼더니 아 우연이가 혹시 목숨이 비틀은 거 아닌가 승희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동도 있었고 승희는 어떻게 그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막 당황하게 되고 막 근데 좀 소동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런 상황들 보면서 고용 씨랑 얘기했던 게 이게 정말 사실적이지 않다. 보통의 러브스토리 같지 않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 쭉 뭐 평범한 이야기처럼 왔는데 마지막에 뭐 이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수정을 많이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는데 옳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 씨 우연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우연이와 친구들 세 명을 사인방으로 불러요. 촬영 전부터 4인방 일부 제가 많이 모이게 했거든요. 술자리도 가지면서 친하게 해주려고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우연이 같은 사연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술자리 어떻게 하냐? 좀 같이 울어주냐? 아니요. 첫사랑 때문에 안 왔던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우연이는 우연이고 우리는 우연이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에 반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하숙집에서 미세스 민하고 쌀집 아저씨랑 들썩을 때 우연이가 그 낭패를 당하는 거 보면서 친구들 알게 되거든요. 승희에 대한 마음을. 예전에는 그 다음 씬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막 우연이를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식인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사랑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 우연과 승희의 사랑이 더 현실적이고 우리 모두가 하는 연애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컸던 것 같은데요. 박보영 배우의 그 필모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랑을 하셨어요. 늑대들도 만나고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랑들도 했지만 또 학교에서 또 사랑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영화만큼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해봤다라면 공감할 수 있는 보통의 연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보통의 네, 가장 현실적인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박보영 배우는 오랫동안 좀
보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오셨는데 그런 또래의 좀 보통의 감각 같은 것들은 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저 자체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도 뭐 귀신에 비기한다거나 아니면 힘이 너무 세다거나 그런 느낌이랑 거리가 멀어서 저도 굉장히 보통의 연애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항상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승희랑 우연이가 나중에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겪는 갈등이라든지 고민들이 항상 친구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뭐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 남자친구를 그렇게 놓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보통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저도 겪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의 현실적인 연애를 했던 것 같아서 아주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성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승희가 우연이가 바라본 승희만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연기하시면서는 좀 그런 아쉬움들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궁금해요. 아쉬웠죠. 안 아쉬웠다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인데 근데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을 한 그 순간부터는 우연의 시선으로 가는 영화인 걸 다 인지하고 갔었던 상황이라 그거는 욕심부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승희에 대한 뭐 전사든지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 감정의 흐름들은 다 잡고 갔었어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사실 조금 없어진 것도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 승희 버전의 영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판으로 그러려면 다시 촬영해야 될 부분이 꽤 많아서 근데 너무 잘 돼서 감독판으로 나와서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편집됐던 부분들이 좀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좀 DVD에 그런 거 좀 넣어주시지 않을까요? 제작분들 좀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면 이루어지려나요? 네. 승희의 뒷얘기가 더 궁금하시면 오늘 오신 관객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영화가 잘 되면 또 뒷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겠죠?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사실 누구나 사랑을 다 하고 사랑의 기억이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둘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연애하는 모습도 너무 예뻤지만 제가 좀 마음이 가장 좀 움직였던 순간은 우연히 승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게 굉장히 무용담처럼 점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가잖아요. 그 모습이 좀 코믹하게 그려지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승희가 전부였던 우연이 아 이제 좀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좀 찡하기도 했는데 우연을 연기한 김영광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화 안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연이 아니라 김영광으로서. 아 제가 이제 그 감독님이랑 이제 너의 결혼식을 찍으면서 굉장히 연기를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던 시기가 영화 초반인데 이제 김영광이 우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연기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다 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연기를 하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이 김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이게 너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또 사회초년생으로서 겪는 아픔들이 많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연이가 우연이가 이제 내가 이렇게 점점 계속 더 안 되고 뭔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내가 승희를 만난 걸 후회할까봐 겁이 나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또 승희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승희와 우연이가 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봐주면 나의 결혼식이 되는 건데 사실 그 씬에서 굉장히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또 애정이 갔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너무 심한 말이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확실히 그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그 장례식장 이후로 남자분들은 저게 저렇게 헤어질 만한 이야기냐. 의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관객분들은 대체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니까. 우연이가 승희한테 이렇게 많이 갈리셔서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런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약간 좀 관객분들의 그 반응도 좀 더 궁금했던 게 성별에 조금 후기나 봐주시는 것들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봐주실지 개인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의외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 많이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 승희의 이별 통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편집을 잘 한 걸로. 사실. 죄송합니다. 그만큼 공감할 여지가 많아서 그랬던 걸 거예요. 웃으세요. 제가 진짜 나빴네요. 아니, 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승희 입장에서는 좀. 그럴 만한 커다란 얘기였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분 얘기하시는데도 느껴지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커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이렇게 살짝 엿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현실적이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한국 영화 산업 안에서 멜로 영화가 그것도 이렇게 현실적인 사랑을 다루는 영화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10년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뭐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는데요. 네, 처음에 그 시나리오 쓰기 전에 주위 영화 하시는 질문한테 한번 말을 던져봐요. 어떤 얘기냐고 했을 때 첫사랑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식장을 찾아가는 얘기야 그랬더니 가서 승희를 데리고 나올 거야?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깽판 치나? 아니요. 그러면은 우연이가 불치병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가서 잘 살라고 축복해 준다 그랬더니 그게 뭐야? 거의 그런 말이었어요. 너무 특별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반감과 오기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내 주변의 인물들은 다 사랑 얘기가 거기서 오고 특별한 게 없는데 왜 특별해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평범한 이야기로 승부를 던지려고 써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뭐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가 이제 버릴 수 없었던 이미지가 승희한테 마지막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 너 만나 그래도 왜 안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승희한테 위로를 해주고 돌아서면서 웨딩드레스 입은 승희를 보고 돌아서는 우연히 표정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을 미소지면서 입장하는 승희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사랑에 되게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끝맺음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관객들에게도 앞으로 사랑을 할 거고 사랑을 하고 계실 관객분들한테도 굉장히 따뜻한 어떤 당부의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를 이제 막 보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 좋은 질문, 영화에 관련한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따가 무대에 직접 오셔서 아이컨택 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팬서비스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거기에 걸맞는 좋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분은 앞에 계신 분들은 배우분들 너무 잘 보고 계시니까 좀 뒤쪽에 계신 분들을 뽑아볼게요. 여기 지금 제 라인, 제 맨 끝에서 손 이렇게 흔들어주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아, 네, 질문 드리면 되네요. 아, 너무 떨리네요. 처음으로 질문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있지만 바라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네. 저도 사실 영화 보면서 뭐 누구나 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남자 주인공이랑. 그래서 보면서 좀 약간 결말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되게 평범하게 좀 된 게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와닿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까 보영 배우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승희 입장에서 표현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장 이렇게 좀 못 보여줘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좀 궁금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상처가 네, 너무 떨려가지고 죄송해요. 그 너무 상처받는 말을 듣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의 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했는지 좀 네 그게 왜냐면 제가 비슷한 일을 겪었어서 네 그래서 좀 뭐 그 친구랑 본인이 가셨어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가셨어요? 아 상대방이 가서 갔어요? 네 승희처럼 네 돌아왔나요? 네 돌아왔는데 저한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저 질문은 일단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하고요. 승희 입장에서 변을 하자면 사실 그 벨기에 가서 저희 영화에서 말하는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승희가 우연히 한데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없어졌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좀 아쉬웠기도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도 뭔가 마음에 접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왜냐면 승희도 벨기에를 갔을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뭐 얘기를 편하게 하시고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올리지 않아 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실래요?
로그아웃 하자마자 우연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소개시켜 주는 거라고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정말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저는 그냥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페이스북을 아예 끊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 커플한테 아무리 뭐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앞에 보여준 상황만으로도 승희가 장례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울었던 것만도 표현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도 많고 해서 러닝 타임 문제도 있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삭제를 했는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럼 저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묘미죠. 비하인드고 그런 건데 아, 뭐 그런 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걸 좀 어쨌든 결론은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꼭 만나시길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와 이렇게 연애 상담까지 하는 메가토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오셔서 연애세포도 되살리고 연애 상담도 받고 다음에는 이 영화의 교훈을 바탕으로 두 분이서 오셔서 나의 결혼식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려야 될 것 같지? 뭐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길에 뭐라도 좀 네, 그 저희 아까 막 하고 그런 거 좀 꼭 챙겨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오른쪽에서 오른쪽 사이드의 맨 끝에서 지금 손 들어주신 분 네네 지금 이렇게 손 들어주신 분이요. 네 일단 영화로 보면서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조금 더 자극적인 질문을 선택해요. 그 극 중에 보면은 그 김영강 배우분께서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첫사랑을 만나서 몇 번을 아 거기 물론 뭐 마음은 심적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돌아서는데 뭐 마음에 아무런 타격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연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아 그래도 나는 첫사랑을 따라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굉장히 그 장 그러니까 민경이가 있는데 이제 승희를 만나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쓰셔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아, 물론 승희를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감정이 피어오르고 또 승희와 보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승희와의 감정이 좀 오고 가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을 찍을 때 굉장히 그 반지를 끼고 있고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런 좀 죄책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감독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너무 지금 죄인된 마음으로 계속 대답을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생각해도 민경이랑 헤어져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경우가 그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다들 사죄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네, 오늘 되게 날카로운... 아니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스태프
분들이랑 스텝 동생들이랑 같이 보고 나와서 전 좀 그런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언니 생각보다 저 언니 비일비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런 거에 공감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또 촬영을 할 때 그 김영광 배우가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승희한테 계속 마음이 가고 있는데 반지를 끼고 있는 거에서 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진짜 그건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나를 이런 네. 아니 그 빼면 더 나쁜 거 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빼고 싶을 정도로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오히려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쵸? 들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송합니다. 아주 두 캐릭터의 지금 변명의 시간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마지막 질문은 여성 관객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앞에 두 분의 남성 관객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 빨간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께 네. 아, 너무 즐겁네요 오늘. 네. 아 네. 하나연 대관님. 아 여기 승희가 사랑에 빠지는데 3초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두 배우님은 3초 만에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승희의 입장으로 말하면 당연히 3초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첫눈에 반하면 막 종이 울리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만 되게 커 보이고 그 사람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데 아직은 사실 그거를 경험해보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승희가 그게 처음 보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 이제 친구나 아니면 아는 사이였다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적은 그러니까 좀 달리 보이는 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3초 후 동의하세요? 저는 또 우연을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그런 순간이 우연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내가 3초 만에 사랑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제 돌아봤을 때 그때가 내 3초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저도 뭐 아직까지는 정말 3초 만에 사랑에 빠져들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어떤 경험이 없어서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우연히 역을 하면서 그 3초에 대해서 이제 빠져드는 순간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보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 3초 운명론뿐만이 아니라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이 타이밍론도 그렇고 첫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어요. 많은 대사로도 등장을 하는데 두 배우분은 그 중에서 나의 지난 사랑들을 돌아봤을 때 가장 타당하다 혹은 가장 공감했던 그런 대사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헤어질 때인데요. 승희가 우연이한테 네가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못 믿는다고 하는 대사가 저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 아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공감이 갔던 대사이기도 해요. 김영광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우연히로서는 그러니까 부영 씨가 말한 장면도 굉장히 이입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그 핸드폰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예. 아마 뜨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 나도 그랬는데. 예. 정말 귀찮아서 안 지운 건 아니고요. 귀찮아서 아니면 기운이 없던 거 같아요. 아니요, 그냥 까먹었어요. 네? 이거 사실은 아니고 영화 내용상에서. 네네. 오늘 커플로 오신 분들은 비밀번호 때문에 좀 추궁을 서로 하시게 될 것 같은 장면을 좀 미리 본 것 같은데요. 현재이길 바라봅니다. 감독님은 대사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거는 나의 지난 사랑의 경험이 들어가 있다거나 내가 사랑이나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딱 한 대사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가진 자의 여유가 느껴지네요. 아마 지금 첫사랑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에게 모두 다 소구되고 공감할 여지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중요하게 들어갔던 거는 그 친구들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까 4인방이라고 했는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현실감을 더해주는 존재들이었어요. 마치 좀 진짜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좀 실제 모델이 있나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유형을 제가 빌려다 썼고요. 이름은 똑같지 않아요. 이름을 제가 그 우연히 친구들 개성을 다 심어주려고 이름을 입을 장면을 항상 이게 뜬구름 잡고 이렇게 유식한 척하는 공작 그리고 항상 약속 바르고 뭐 짠돌이에다가 계획 잘 짜는 수표 그 금남이는 이름을 뒤집으시면 돼요. 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예 그렇게 잡았고요. 박보영도 처음 하셨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가 보영 씨 사실은 이름이 미리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저희 집이 옥상에 하나만 있는 방이잖아요. 그게 제 방이었어요. 그래서 아지트였겠네요, 친구들. 네, 친구들이 가출만 하면 저희 집을 봤어요. 그래서 그 극 중에 근남이 가출한 이유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아 정말요? 예예. 예. 저는 너무 자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3일 만에 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영화를 봤나요? 아직 못 봤죠. 그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나요? 말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저기 그 롤케이까지는 제가 이제 덧붙인 거고요. 네. 그 친구는 직접 걸렸죠. 아 정말 영화 감독은 친구로 두면 안 될 사람들이군요. 그 이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우연이나 승희 이름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우연이는 제 그 아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딱 승희라고 처음부터 썼어요. 그냥 우연이는 승희 썼는데 성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버스 환승제 하실 때면서 그 방송을 듣게 됐어요. 제가 환승입니다. 환승을 듣고 아 우연이가 승희를 이름이 정말 환승이면 정말 영원히 못 있겠구나. 그래서 1고에는 우연히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택시를 탔어요. 버스를 절대 안 탔거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그 데뷔 준비가 길어지면서 항상 친구들이 술을 사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멜로에 어울리는 우연이, 경훈이는 스릴러 하나씩 작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연이가 운이 좋았죠. 아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었네요. 이름들 들어간 의미를 들으니까 더 영화가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관객 질문을 그러면 하나만 간절한 목소리 누구시죠?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에서? 아, 제가 영화를 보면서 다른 것도 되게 인상 깊은 거 많았는데 제가 그 영화 속에서
그 승희랑 우연이가 되게 좀 알콩달콩 했잖아요. 막 사귀기도 하고 사귀기 전에도 좀 알콩달콩한 씬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월담하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학생 시절에 월담하던 그것도 있었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좋은 장소 데려가 준다고 월담 시킨 게 있었잖아요. 그때 보영 배우님이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걸 맨손에 받으면 되게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드디어 우연이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김영선 배우께서? 아프셨나요?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넘어간 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고등학교 때 넘어갈 때는 네네. 저희가 좀 와이어를 탔기 때문에 네네네. 힘든 오빠를 부분도... 아프게 하지 네.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희 질문해주신 분들 여기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팬서비스 하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무대 앞쪽으로 질문해주신 분들 나와주세요.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이 보도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배우분과 감독님 사인이 있는 보도자료고요. 두 분과 각각 3초씩 아이컨택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김영호 씨 또 3초. 다음 분 올라주세요. 네, 다음 분 올라주세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특급 팬 서비스 하는 영화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관객분들 오늘 오신 분들한테 보답하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많이 아쉬우시죠? 저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연애 얘기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노혜경 씨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 와계신 분들은 또 무료 시사가 아니라 표값을 내주시고 와주신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하신 관객분들입니다. 네, 저희가 네 이런 유료 관객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사실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많이 봐주셔서 어떤 시선으로 봐주실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와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도 영화를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문도 많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SNS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네,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유료 시사회에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자세히 잘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영화 찍을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설레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분 잘 안고 가시고 또 소문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잠깐 가질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과 함께 우리 주인공분들께서 기념 촬영을 하실 거거든요. 잠시만 좀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영화가 잘 돼서 승희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너의 결혼식 화이팅 하는 이 포즈로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너의 결혼식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의 결혼식 파이팅. 잠깐만 3초 정도만 더 유지해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너의 결혼식. 아, 목소리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앞서서 나눠드렸던 그 사인카드도 함께 들고 찍도록 해볼게요. 네. 같이 드시고 감독님이 그냥 드시는 게 더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사진 무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만 우리 배우분하고 감독님 사진 좀 찍을 수 있게. 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플 천만 가자!